제가 이제 실제로 여기 둘러보니까 이쪽에는 또 학원이 많아요. 네네. 네. 여기에만 학원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나요? 뭐 사실 학원이 이쪽에 많은 게 아니라 이쪽에도 좀 일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임대료는 여기 대비 이쪽, 그러니까 우리 그 1번 대비 2번이 네. 현재 임대료는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 1번보다는 2번에 2번 있는 쪽이 쪽이 훨씬 임대료가 좀 저렴, 현재 상황이 저렴한 네. 편이에요. 공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2번 상가가, 2번 지역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학교들이 어디인지 보이시지 않나요? 그렇죠. 하늘빛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하늘빛 중학교. 이두 학교들이 네. 되게 재밌는 위치에 있어요. 예. 바로 앞에 공원이 위치해 있죠. 여기요. 네, 그리고 주변에 유해시설 될 만한 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또이 타운하우스나, 이 보시면은 뭐 이런 아까 쪽, 얘기한 네네.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들이 네. 사실 분양도에서 좀 고가의 집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도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네네. 학군이 되게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제 학원 수요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가까워 있는 건 바로 지역 2번 지역이에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수업이 끝나고 하교 시에 들러서 집에 가는 동선에 딱 걸려 있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자전거 동선이라는 예.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학원을 가고 또 집으로 바로 귀가하는 코스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는 저렴하고 위치는 더 괜찮다 보니까 초반에는 상가들 학원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다가 이제 2번으로 이제 학원들이 많이 이주를 하거나 입점을 더 늘어난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쪽 네. 그 학원 입지로서는 더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쪽에는 인구 밀도 좀 낮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사는 거고, 얘네들이 이렇게 집에 가는 도중에 네. 여기에 이제 들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1층은 근데 또 비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사실 여기에는 큰 호재가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지도상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이라는 요 부지가 있는데 원래 김포사업단 부지가 있고 여기가 아까 저희가 카메라 담은 지금 그렇죠. 보여드리는 그쪽인 거죠? 바로 여기에 이제 그 브랜뉴욕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들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비슷한 규모를 보니까 물레동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라고 이제 규모가 전혀 그러니까 대지 연면적으로 한 5만 평이 넘는 정도 규모예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땅은 굉장히 넓고 근데 여기에 이제 오피스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재밌는 거는 근생 시설이 지구 단위 계획상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직장인이 한뭐 15,000명 정도 제 추산으로는 이제 여기에 상주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상주 인구들이 이 안에 내부에 상가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주 이용 상가는 1번,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쪽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현재 1층 상가들, 공실 상가들도 배우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호재로서는 반영될 수 있지만 다만 가장 중요한 거. 저기 한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는 지나야 들어올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기간 계속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가 어쨌든 유망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상가는 너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빈 기간 누구나 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쵸. 내가 사서 막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매달 나가야 되고 또 상가는 보통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까 이자도 나가야 되고 뭐 3년 기다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왜 예를 갑자기 싸게 나오는 들면은 거예요? 뭐 시행사에서 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미분양된 상가가 또 이런 거못 견딘 사람이 매물을 싸게 내는 경우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분양을 분양 받았는데 받았는데. 자기도 이제 못 견디고 이제 공실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정말 가격이 저렴하다면 뭐 투자를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만큼 내가 저렴하게 만약에 그거를 겟했다, 상가 겟했다, 그러면은 이제 임차료도 조금 낮게 그렇죠. 해서 세팅을 그러면 해야겠네요. 현실에 맞게 예를 들면
이쪽에 일분면에 있는 1층 상가가 10평에 한 2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하는데 나는 12평에 100만 원에 임대료 넣을 거야. 그러면 또 임차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그만큼 싸게 샀다면은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향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원주인도 네. 임대료를 좀 낮게 해서 세팅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부분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네.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문제가 돼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들한테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이제는 10년간 1년에 5% 이상 인상이 불가능하게 그쵸, 그쵸,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임대료를 낮게 주면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 그래서 첫 임대를 못 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이 계속, 그거는 이 운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 예. 모든 공실 상가, 분양형 상가의 대부분 이제 공실인 이유가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 상황에 맡겨서 좀 임대료를 그럴 때는 좀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낮게라도 내놓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기처럼 뭐한 2, 3년 안에 공실이 해결될 것 같다 한다면 또 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땐 싸게라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근데 문제는 싸게 내놔도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임차인 누군가가 내놓으려고 할 누군가가 싸게라도 얻겠다고 할때잘 내놓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결론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싸게 내놓은 매물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요, 네.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은 기존 분양가 대비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새로 판매되는 감액 무조건 기준으로 매매가 나오나요? 대비입니다. 매매가 어쨌든 대비로. 매매 계약서가 대출 승인 심사에 가장 우선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사례를 보니까 그 매매가 기준으로 그래도 어쨌든 한도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분양가가 기본 분양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매매가의 70% 정도로 실제로 계약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대표님, 그때 이제 대출은 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셔서 여쭤봤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6억짜리가, 네. 아니, 쉽게 말해서 10억짜리가 5억이 되는데, 네. 10억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그대로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만약에 거죠. 임대 계약이 돼 있다 한다면 승계가 가능할 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실투자금이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줄겠네요. DSR이 상관은 가장 중요하니까, 만약에 임대 계약이 돼 있다 한다면, 네네. 어느 정도는 그게 맞춰질 텐데, 근데 매매 네. 계약서가 너무 낮게 써져 버리면 네. 쉽지는 않겠죠. 아. 근데 어느 승계 기준이 그래도 그 임대 계약서와 그 다음에 그 매매가 산정액이 10억에서 5억 떨어지면 무조건 10억 그걸 다 승계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아무리 낮춰지겠죠. 네네.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를 한다면은 매매가의 70%까지는 은행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5억 기준일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너그럽게 기준이 적용이 그렇죠. 될것 같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